2.7kg 먹었거든? 응. 2.7kg요? 어.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우와. 언니, 저는 1부고 2부가 지금 성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집으로 오세요. Ya, 니들 배부를까봐 배 안 부르고 그러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정, 인정. 너무 맛있지? 나 솔직히 너네 안 먹을 줄 알았어. 싹싹 비우는 게 너무 귀엽다. 해산물은 살 안 찐다. 진짜 맛있어. 얘가 다이어트 식이래.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 집의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너무 맛있어 언니 이거. 그치? 맛있지? 그렇지. 아이고 잘 먹는다. 목소리 잘 먹는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이 집에서 꼭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씩 가져가서 저 소금 있지? 네. 살짝 해서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뼈를 나중에 과자처럼 먹으면 돼. 별미 별미. 바삭바삭. 어떻게 이렇게 해야 그냥 먹어봐. 맛있을까? 가져가서 먹어봐. 과자인데 과자. 진짜 맛있지? 뼈가 진짜 맛있지? 아 얘도 끝났네. 고등학교 제일 절친데?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주부 20년 차들이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림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겠다. 이 맛은 뭔데? 라고. 살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우와. 대박. 다 왔습니다. 저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이게. 언니 너무 맛있어. 빼이떼. 성희한테 주잖아. 성희한테. 성계 우동인데. 이거 나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맛있겠다. 근데 방송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게 마거든? 마고, 온이고. 그러니까 계란만 살짝 끓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 와, 온이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이 분명히 면이거든요. 입안이 다 온이로 꽉 찬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지. 그거 그냥 배추에서 죽자 그냥. 명란 우동 하나랑 국물 있는 기본 우동을 시키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큰일났다 우리. 칼슘 파스타. 살 안 찌겠죠? 칼슘. 칼슘 들고 칼슘 만들어. 칼슘 야. 이게 파스타라고 하니? 파스타. 야 앞접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명감. 밥 먹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아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예능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요리 하시는 분 맞네요. 이럴 때마다 어려워져. 예능 하는 그냥 후배라고 생각했거든. 저희가 만든 유자재. 언니는 AS를 먹는 것 같아. 가장 맛있었던 건? 자, 경진이의 선택은? 짝은 그래나무. 삼마, 우니, 우동. 2등 갈치. 1등 갈치. 아, 1등 조림. 병어조림 1등. 1등? 2등은 우니, 우동. 자, 성희의 선택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면은 뭐 이것도 맛있고 다 맛있기 때문에. 면은 다 1등? 면 1등. 면이 관련된 요리 다 1등. 와. 그 다음에 2등은 갈치 뼈를 뭐라 그랬어요? 갈치튀김? 갈치튀김의 뼈. 뼈. 갈치튀김의 뼈? 살 아니고. 아니고. 살 아니고. 야 살을 그렇게 먹고 갑자기 뼈라고? 면과 뼈. 갈치 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잘 거지? 응, 자야지 언니. 자연 자게 된다. 자야지. 언니, 콘서트 어디 갈까요?
가지 마라. 가자라. 아니. 가자. 코리안 간식을 먹어줘야죠. 이거 다 반죽이가. 뭔데? 뭐 하는데? 이게 뭔데? 호떡 반죽. 장사하나? 이 양을 누가 다 먹냐고. 야, 수술하는 것 같아, 수술. 아, 무슨 와중. 빠바밤. 메스. 집도 배웠습니다. 아니, 저걸 왜? 아니, 제가 38년 전통 어떻게요? 사장님께 노하우가 긴 거. 아, 미치겠어. 설탕을 꼭 두 숟갈 반나라 했어요. 하나. 이걸 배워왔다고? 어. 우리 먹으려고? 둘. 이제 요거 땅콩가루 좀. 아유. 내가 졌다. 집에서 저걸 반죽을 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 비법도 전수받았잖아요. 저게 어디 거라고? 최명희 호떡. 동부시장 최명희 호떡. 사장님 오늘 영업 몇 시까지 하세요? 네, 밀가루 좀 다 떨어지려고 하네요. 밀가루 좀 다 떨어지려고 아직 멀었는데요, 3kg면? 와. 언니 이제 무섭다. 나 무서워 진짜. 이제 무섭다 이들은. 멋있겠다. 맛있겠다. 뭐 하는 거야? 열어. 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이 반죽이. 쫀득쫀득하네. 진짜 맛있다. 이걸 들고 기차를 타고 온 건 아니지? 맞아요. 야, 이민 가는 줄 알았다. 오늘 1차 연구 마치겠습니다. 아유, 아이고. 여기. 어. 마칩니다. 호떡 반죽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왔어. 처음 온 양이야. 처음 온 그대로 양이야. 아, 아직 안 가셨어요. 어제 호떡 먹고 좀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올라왔네. 아, 제가 일단 딤섬유로 쭉 가겠습니다. 아니, 많이 안 먹을 거잖아. 조금 먹는 거야, 조금. 조금 하잖아. 예. 어? 오, 새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어. 밥을 안 먹었다 진짜. 지금 어제부터 밥을 아예 안 먹었다. 밥을 안 먹었다. 우와. 누가 다 먹냐고. 이제 밥을 먹어야지. 면 말고 밥. 우리 밥이 없다. 밥이. 이 밥을 하나 시키자. 가지 밥. 뭐 이런 거 없을까? 어향 가지 있습니다. 어향 가지랑 네. 볶음밥을 하나 시킬게. 네. 진짜 맛있어. 아, 볶음밥. 예. 이제 고기랑 후추 이베리코 갈비랑 첫 술 뜬다 이제. 첫끼다. 엄청 좋아해. 저희가 이제 3시에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서 네. 라스트 오더 한번 받으러 왔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라스트 오더 시켜야 됩니다. 뭘로 갈까요? 자, 이건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언니, 근데 그래, 진짜. 아, 지영이도 하나 찍어라. 그래, 이거 찍어야 된다. 성희.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요한데. 정신 1번. 저는 돼지찌. 2등은 오이무침. 1등. 이베리코. 2등은 새우, 마늘, 새우찜. 배추찜. 2등은 마늘, 새우찜. 1등은 배추찜. 2등은 마늘, 새우찜. 와, 마늘, 새우찜. 아, 여기까지 왔어. 대구도 유명한 호떡집 반죽 사서 이제 주고 싶거든요. 언니. 내가 어떻게 생각해 저런 거? 어이가 없지만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안 돼? 원래 호떡이 꿀이 없는 부분은 맹맛이잖아. 반죽이 진짜 반죽이 맛있지. 찹쌀떡 동그란 찹쌀떡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한 명이 팔고 한 명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거든요. 지금. 저 줄 쓰는지 여기서 어떻게 맛이 괜찮으십니까? 진짜 맛있어요. 어때요? 어때 맛이 어떻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여기가 아까
영어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 예, 정리하니까, 예.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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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박 2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대구주들 또 보자. 안녕!